40 총선을 앞두고 후보들의 주요 정책과 공약, 이슈들을 살펴보는 총선 브리핑 순서입니다. 최영석 기자가 정리했습니다. 더불어민주당 제주시 갑 선거구 경선에서 문대림 예비후보가 현역인 송재호 후보를 누르고 본선 티켓을 거머쥐었습니다. 문 후보는 치열한 난타전이 펼쳐졌던 탓에 경선 후유증 회복을 위한 상대 후보 껴안기에 주력하는 모습입니다. 문대림 후보는 오늘 경선 승리 감사문에서 경쟁했던 두 후보를 향해 더민주 원팀의 정신과 함께 더 나은 더불어민주당의 역사를 써내려가길 희망한다고 전했습니다. 그러면서 자신을 선택해준 것은 윤석열 정부의 포갑을 심판하라는 준엄한 메시지라 생각한다며 모두를 위한 선수교체를 도민과 반드시 이뤄내겠다고 강조했습니다. 제주시 갑선거구 국민의힘 김영진 예비후보는 논평을 통해 민주당 경선 결과에 대해 문대림 후보의 승리는 가까스로 이뤄낸 상처뿐인 성취로서 진정한 의미의 승리라고 보긴 어렵다고 평가했습니다. 이는 겨우 1차 관문을 통과한 것으로 이제 더욱 혹독한 검증의 시간을 거쳐야 할 것이라고 덧붙였습니다. 서귀포시 선거구 국민의힘 이경용 예비후보는 당내 경선 상대인 고기철 예비후보를 향해 제2공항을 조속하게 추진해 나가겠다는 의지를 밝히고 핵심 정책 등을 담은 정책 협약식을 제안했습니다. 협약식 일정과 장소는 언제 어디서든 고 후보가 원하는 대로 수용하겠다며 의지를 나타냈습니다. 이경용 후보와 당내 경선에서 맞대결을 펼치고 있는 국민의힘 고기철 예비후보는 제주형 의료서비스 혁신으로 메디컬 제주를 구현하겠다며 지지를 호소했습니다. 고 후보는 이를 위해 서귀포 의료원 시설과 의료진을 확충하고 서귀포 4대 권역별 의료센터 증설, 대학병원의 서귀포 연구분원 설치를 통한 의료인력 확보를 약속했습니다. 서귀포시 선거구 더불어민주당 위성곤 예비후보는 어르신들만이 아닌 청년, 여성 등 맞춤형 1인 가구 지원 체계를 확대해 나가겠다며 유권자들의 지지를 당부했습니다. 위 후보는 이 밖에 1인 가구를 위한 종합 포털 구축과 병원 안심 동행, 공유주택 지원 사업 등도 약속했습니다. 제주시 을 선거구 국민의힘 김승욱 예비후보는 논평을 내고 해양 쓰레기 문제 해결을 위해서는 청항선 추가 도입 등 지자체 차원에서 적극적인 지원이 필요하다고 강조했습니다. 또 장기적으로 재활용 가능 업체 제주 유치와 해양 쓰레기 분해 미생물 연구 등을 위한 예산 지원으로 근본적으로 해결해야 한다며 자신이 선도적인 역할을 해나가겠다고 지지를 호소했습니다. 제주시 아라동 을 도의원 보궐선거에 출마한 진보당 양영수 예비후보는 오늘 정책 보도자료를 내고 아라동 걷는 길이 종합적으로 정비, 관리될 수 있도록 하고 자연과 문화 역사에 대해 잘 알려질 수 있도록 해 걷기 좋은 아라동을 만들겠다며 지지를 호소했습니다. KCTV 뉴스 최영석입니다.